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3D 프린터가 FDM 방식이에요. FDM 방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필라멘트를 녹여서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드는 방식이죠. 뭐 모든 3D 프린터가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건 맞지만 FDM 방식은 쌓는 높이가 최저 0.1mm, 0.5mm 정도의 높이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데 출력한 캐릭터의 얼굴에 막 층층이 줄이가 있으면은 아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물론 후가공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만 태생 자체가 층이 가 있는 걸 매번 갈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레진 3D 프린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애니큐브사의 포톤 모노 6K 제품이에요. 협찬만 받았기 때문에 신랄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레진 프린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레진은 광경화 레진이에요. 빛을 받으면 굳는 레진인데 여기서 빛은 UV, 자외선입니다. 액체인 레진에 자외선을 쏴서 굳히는 방식인데 레진 프린터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CD 방식은 오픈소스에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뭐 제일 저렴한 거는 뭐 10만원대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뭐 사이즈가 작겠죠. 뭐 LCD 방식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뒤로 영상을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체 안에는 층이 두 개가 있습니다. 1층에는 UV, LED가 여러 개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LCD 패널이 있습니다. 만약에 박스 형태로 출력을 한다고 하면 LCD가 박스 부분은 빛을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빛을 막아버립니다. 검정색으로요. 그러면 빛을 통과한 부분만 레진이 굳어지겠죠. 그리고 배드를 한층 올리면 그 사이에 액체 레진이 다시 채워지고요. 다시 빛을 쏴서 굳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력물의 높이가 같다면 한 개를 출력하던 20개를 동시에 출력하던 출력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 시간이 FDM 방식보다는 빠른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이 모노 6K인데 LCD 레진 프린터를 보면은 뭐 4K, 6K, 8K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LCD의 해상도, 즉 LCD 가로의 픽셀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4K면 가로로 약 4,000개의 픽셀이 있는 거고요. 6K면 6,000개의 픽셀이 있는 겁니다. 이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면 칠판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픽셀이라고 보고요. 어떤 선을 표현하고 싶으면 선이 지나가는 픽셀을 다 칠해야지만 표현이 되겠죠. 픽셀이 크면 표면이 거칠어지겠죠. 그런데 픽셀이 두 배로 많아지면 당연히 똑같이 선을 표현해도 훨씬 더 부드러운 선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같은 크기의 박스에 4,000개의 픽셀과 6,000개의 픽셀이 있으면 당연히 6,000개의 픽셀을 가진 박스가 더 세밀하게 나오겠지만 4,000개의 픽셀로도 충분히 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같은 픽셀의 크기로 6,000개를 놓아서 박스를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4K, 6K, 8K의 차이는 보통 출력물의 가능 사이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출력 가능 사이즈는 가로는 19.7, 세로 12.2, 높이 24.5cm로 레진 프린터 치고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개봉했지만 개봉하고요. 세팅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시죠. 출력하기 위한 세팅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LCD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요. Z축에 배드 플레이트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배드 레벨링도 쉬운데요. 배드 플레이트 옆 나사를 풀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 후에 제공한 종이를 밑에 깔고요. 메뉴의 홈 버튼을 누르면 배드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나사를 고정을 하고요. 레진을 넣을 통도 위치를 하고 나사를 잠궈주면 출력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어요. 레진을 부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게 출력 시 단점이 있는데 출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출력물에 배드 안착인데 이 프린터는 안착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40분 정도 뒤에 확인이 가능해요. 저는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레진은 출력이 다 끝나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할 게 많아요. 세척과 경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화기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세척액을 넣고 원래는 배드 플레이트와 출력물을 동시에 통 안에 넣어서 출력물 세척뿐만 아니라 배드 플레이트 세척까지 가능했는데 제가 세척액을 부족하게 구매해서 배드에서 출력물을 떼내서 출력물만 통에 넣어서 작동을 시켰습니다. 가동을 시키면은 바닥에 있는 자석을 통해서 세척액이 회전을 하고요. 세척액이 회전을 해서 출력물에 남은 레진을 세척을 하고 다 끝나면 액을 털어낸 후에 회전판 위에 출력물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으면 LED에서 자외선을 발산해서 경화까지 마무리해주네요. 출력하는 김에 공룡과 레진 프린터의 주 이용 목적인 피규어 여성 상체 부분도 출력을 해봤습니다. 출력의 퀄리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정말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넣어준 큐브도 서포트 없이 깔끔하게 출력이 되었고요. 공룡도 서포트를 뜯어낸 부분을 후처리를 안 해서 점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층이 전혀 보이지 않게 잘 출력이 되었고요. 이빨의 끝부분도 FDM 방식에서는 보기 힘든 퀄리티로 출력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도 머리카락의 표현, 머리카락 끝부분, 얼굴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잘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피규어를 최대한 사이즈를 줄여봤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줄여봤는데요. 머리카락이나 머리의 장식, 얼굴의 모습, 뭐 등 근육 등 FDM에서 이렇게 작게 출력하면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정말 정말 만족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톤 모노 X6K 프린터를 개봉부터 출력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출력물의 퀄리티는 FDM 방식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상당히 좋았어요. 서포트도 많아서 떼기 힘들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깔끔하게 잘 떨어져 나가고요. FDM 방식에서 표현하기 힘들었던 이 세세한 부분까지 선명하게 출력이 되어서 매우 매우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척과 경화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제품도 마음에 들었고요. 만약에 이 레진 프린터를 구매하신다면은 이 세척 장치도 꼭 같이 구매하신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많습니다. 장점은 확실하죠. 믿을 수 있는 출력의 퀄리티 그리고 출력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냄새예요. 프린터를 진행하면 레진 특유의 냄새가 이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환기는 무조건 필수이고요. 그리고 세척할 때 특유의 그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가요. 이 프린터가 완료가 되면 세척해야 되고 건조해야 되고 경화시켜야 되고 또 세척제를 다 쓰면 그 세척제를 또 처리해야 되고 남은 레진이나 배드를 또 청소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레진을 담는 통 밑에 들어가는 필름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LCD 보호필름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LCD도 사용 가능 시간이 2000시간입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지금 테스트를 한다고 10시간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200번만 사용을 하면 비싼 LED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레진도 필라멘트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고요. 세척제도 주기적으로 사야 되고요. 그런데도 출력물의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가만히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출력물은 괜찮게 나오는데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집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무실이나 작업실에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좋은 퀄리티를 원한다 하시면은 이런 레진 프린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품의 가격이 $409, 약 50만원 정도에 팔리는데 할인 코드를 넣으면
10달러 정도 할인해 JCB 카드를 이용하면 15달러를 더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여기에 뭐 스토어를 팔로우하면 또 1%까지 추가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구매를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도 한 20개 한정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